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중고 컴퓨터 한 대를 매입을 했습니다. 요거는 라이젠 제품이에요. AMD 라이젠 2600. 아, 2600이면 뭐 나름 괜찮죠? 이게 2018년도 나온 제품이니까 뭐 멀티 작업하기에도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컴퓨터는 매입을 하자마자 제가 체크를 하느라고 체크하면서 동시에 청소를 아주 빡빡 닦아서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은 깨끗해요. 새거는 아니지만 아주 그냥 빡빡 닦아가지고 새거가 됐습니다. 제가 이 컴퓨터를 빡빡 닦아서 내부도 아주 깔끔해졌습니다. 자, 이 컴퓨터의 사양은 라이젠 2600, 그리고 메모리는 8기가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컴퓨터를 사용하셨던 분이 8기가로만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GTX 1050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라데온 RX 570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GTX 1050보다는 훨씬 성능이 좋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는 B350이에요. 그래서 나름 괜찮은 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CPU 쿨러는 정품 쿨러로 이렇게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많은 작업을 요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전문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뭐 고사양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는 이상 굳이 타워 쿨러나 수냉 쿨러 그걸 달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아마 많은 작업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기본 쿨러로 이렇게 하신 듯합니다. 보통 컴퓨터 새 제품을 조립하시는 분들 보면 기쿨이라고 하죠. 기본 쿨러, 정품 쿨러. 그냥 정품 쿨러로 장착을 하셔도 컴퓨터 사용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는데, 수냉 쿨러 혹은 공냉 쿨러. 근데 공냉 쿨러는 일반 그냥 정품 쿨러가 아니고 타워 쿨러를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12시간, 뭐 24시간 게임을 하지 않는 이상 굳이 타워 쿨러 뭐 3, 4만원짜리 더 추가를 해서 조립을 할 필요가 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걸 사용 안 한다고 해서 컴퓨터가 고장 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수명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 쿨러를 사용하게 되면 수명이 짧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AMD에서 이 기본 쿨러를 제작을 했는데, 이 기본 쿨러가 만약에 문제가 많거나 CPU의 수명이 만약에 줄어든다,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굳이 AMD에서 이런 기본 쿨러를 만들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더 아주 좋게 쿨러를 만들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굳이 정밀하고 아니면은 뭐 하루 종일 24시간 풀 가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예민하신 분, 그런 분이 아닌 이상 굳이 타워 쿨러, 뭐 수냉 쿨러 이거를 사용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저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컴퓨터를 가지고 오신 분이 거의 사용을 안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컴퓨터를 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판매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로 만약에 게임을 하신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컴퓨터는 게임기가 아닌데 거의 게임이 기본이 됐죠. 기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컴퓨터로 게임을 하신다, 그러시게 되면 오버워치 2, 뭐 오버워치 2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롤도 말할 것도 없죠. 우선 메모리가 8기가긴 하지만 요즘에 메모리 값도 똥값이기 때문에 8기가를 덜 달아서 16기가로 이렇게 맞추게 되면 그냥 뭐 퍼펙트하게 게임은 플레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발로란트도 잘 되죠, 이 정도 사양이면. 단 완벽주의자가 아닌 이상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완벽주의자분들은 RX 3070, 3080, 4070, 뭐 이런 걸 써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시면 굳이 그런 것까지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배틀그라운드도 이 정도 사양이면 그냥 즐기는 데는 전혀 무리 없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용 컴퓨터로 손색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컴퓨터를 구매를 하고 싶으시다, 그러시게 되면 이게 지금 중고장터에서 개인 간 거래되는 금액이 싸게 파시는 분이 20만원에서 한 30만원 정도 사이에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저처럼 이게 RX 570 아니면 1060 이렇게 장착이 돼 있는 제품들이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판매하는 금액을 보니까 이게 한 40만원 정도의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업체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에서 약한 40만원 정도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가세가 다 포함이 된 거고, 그리고 무상 AS라는 게 1개월에서 약한 3개월 정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중고장터에서 개인이 파는 물건보다
업체에서 파는 물건은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죠. 왜냐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싸게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뭐 너무나 비싸다? 이거는 절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고 장터에서도 개인분이 이 정도 사양으로 판매하는 금액이 약 한 35만원에서 정말 45만원까지 판매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자가 예를 들어서 40만원을 판다? 그거는 결코 비싸지 않은 금액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부가세가 포함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만약에 업체에서 40만원에 팔게 되면 거기에 부가세 10%를 빼게 되면 약 한 4만원 정도가 빠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36만원 정도의 가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중고장터에서 파는 가격이나 업체에서 판매하는 가격이나 그렇게 크게 가격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상 에이스가 있잖아요. 중고장터에서 개인간 거래하실 때는 만약에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AS를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돈 내고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중고장터에서 만약에 이 정도 사양을 한 25만원에 구매를 하셨는데 약 한 달 정도 사용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그래픽카드가 고장이 났다. 그러게 되면 이게 보통 개인간 거래되는 게 한 5만원에서 비싸게는 약 한 10만원 그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고장이 나게 되면 다시 그래픽카드를 사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25만원에 샀던 거 30만원 되는 거고요. 30만원에 샀던 거 다시 조금 더 추가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정말 컴퓨터 멀쩡한 거 정말 괜찮은 거 아주 뽑기로 잘 구매하시면 정말 고장 없이 몇 년이고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귀찮은 일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처음에 싸게 산 그 금액이 업자보다 더 비싸게 산 금액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매장에 가끔씩 오시는 분들이 중고장터에서 컴퓨터를 잘못 사셔가지고 2중 3중으로 비용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기 때문에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고장터에서 개인 물건을 구매하실 때는 정말 한 개 꼼꼼하게 전부 다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지 안 그러시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아주 귀찮은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업체에서 구매하실 때도 이 컴퓨터 부품들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컴퓨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대충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도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그 부품들이 뭐가 붙어 있는지 한 번쯤은 확인을 하시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라이젠 2600 CPU가 2018년도에 나왔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차죠. 그 정도 된 CPU이긴 한데 아직도 쓸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라이젠 2600에 그래픽카드는 GTX 960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한 4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업그레이드 없이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이긴 하지만 고사양 게임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불편함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괜찮은 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